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서정면 순흥리에 나와 있는데요. 제가 최근에 우연치 않게, 이제 손님, 저 이제 고객분이 좀 한옥을 찾으셔가지고, 물건을 찾다 보니까, 굉장히 좀 득템 하나 했습니다. 굉장히 좋은 매물을 제가 좀 발견을 했고요. 가성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, 일단 한옥이 별로 없습니다. 한옥이 없고, 아니면은 저기 뭐 명달리 쪽이라든가, 개군, 뭐 요쪽에 가야 뭐 4억대 이렇게 좀 한옥 매물이 있는데 진입로도 굉장히 좋고 서정면 순흥리 쪽에 순흥리 쪽에 한옥이 있습니다. 4억대 그리고 주택 면적도 굉장히 넓고 대지 면적도 뭐 충분하고요. 진입로도 너무 편안하고 아주 좋은 깔끔한 단지 내에 입지해 있는 그런 주택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주택 되겠고요. 일단 주변을 요렇게 한번 볼게요. 보면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. 지금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시인의 마을이라고 하면 아마 아실 겁니다. 시인의 마을 내에 이렇게 입지해 있는 주택 그리고 근처에 뭐 한옥이 하나 둘 한 세 동 정도 네 동 이렇게 같이 좀 건축을 하셨어요. 소유자분께서.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? 고풍스럽다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단지도 굉장히 깔끔합니다. 조용하고 앞에 또 2차선 도로에서 진입로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장점이 너무 많아요. 경사도 없고 거의 평탄지에 가깝고 예, 제가 너무 말이 많은데 어쨌든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가성비 좋은 그런 한옥주택입니다.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으로 바로 메인 진입로 되고요. 자, 들어오시는 길이 일부 구간이 좀 폭이 좁긴 하지만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. 길막힘 현상 크게 뭐 있을 뭐 그 부분은 없고요. 자, 이렇게 좀 들어오시면 자, 첫 번째 집이 있고 바로 두 번째 집이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 좌측에는 시멘트 포장, 우측에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부분 주차하시면 되는데 자, 여기 정화조 있는 요 부분에다가 차를 후진 주차하시면 네, 두 대까지 주차 가능하시고 좌측에 소형 차량도 한 대. 총 세 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. 예. 네, 주차장 충분히 여유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자, 주차하시고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 이제 마당이 펼쳐지는데 지금 경계 따라서 조경수들로 이렇게 좀 예쁘게 꾸며 놓으셨고 펜스 작업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잔디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잔디 있고 토지 모양도 굉장히 좀 정방향 토지로 굉장히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. 아, 예쁘지 않나요? 예. 정말 예쁩니다. 예쁘고 정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예. 좀 한옥 매물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좌측에도 이렇게 또 한옥 있고 그리고 우측 경계 따라서 이제 텃밭 이렇게 또 꾸며 놓으셨습니다. 상추 뭐 예, 가지 뭐 고추 이렇게 쭉 예, 또 텃밭 조성해 놓으셨고요. 마당이 생각보다 넓습니다. 넓게 돼 있고 좌측에 이제 사장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여기 또 소나무도 굉장히 좀 고가의 소나무 같은데 반송 같아요. 네, 이렇게 예, 요 정도의 조경과 잔디 관리가 되어 있고요. 이 앞에 이렇게 보시면 조망권도 굉장히 좋습니다. 좌측에는 이제 앞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망이 가린 상태고 우측에 한 50% 정도는 이렇게 예, 탁 트인 조망을 또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앞집이 이제 단층이라서 크게 뭐 답답한 부분은 없습니다. 그건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, 좌측과 이렇게 우측에 시원한 전망이 나온다라는 거 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향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해가 한 하루 종일 그냥 해는 잘 들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,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나 어른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분들,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. 정말로 정말 강추 드리는 매물입니다. 주택의 우측 부분도 잠깐만 볼게요. 뭐 별건 없는데. 이렇게 잠깐 보면 뭐 별건 없습니다. 이쪽에 예,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일단은 또 주택의 외관도 이렇게 보시면 하부 쪽은 제가 이거 공법은 잘 몰라요. 한옥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데 예, 기초 부분이 굉장히 높죠. 굉장히 높습니다. 기초가 굉장히 높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뭘 기초석 대시고 기둥이랑 다 올라가시고 이렇게 석가래 예. 이렇게 보시면 아우 제대로 지으신 것 같아요. 또 하단에 또 대리석으로 저렇게 또 일부는 저렇게 해놓으셨고 중간 이후부터는 이제 황토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
네, 전통 방식으로 좀 지으신 것 같습니다. 기와도 되게 네, 좋으신 걸 좀 쓰신 것 같고요. 옛날 느낌 그대로 이렇게 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외관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관으로 올라가는 여기 계단이나 데크 부분 다 방부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칠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. 좀 반들반들하네. 네,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부 이렇게 보시면 전실 있고 문은 또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요. 들어가시면 붙박이장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좀 현대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약간 좀 섞였습니다. 퓨전식으로. 그리고 좌측에 사면동 슬라이딩도 되어 있고요. 자, 일단 들어가시면 굉장히 넓습니다. 거실이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. 전체 내부는 다 루바 마감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메인 조명도 뭐 엄청나게 크고요. 여기 대들보 보십시오. 네, 대들보 석가를 이렇게 보시면 층고도 굉장히 높죠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일단 거실이 너무 넓고 시원시원합니다. 네, 그리고 우측 먼저 보시면 이렇게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방은 약간 게스트룸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요. 그 다음에 이 한쪽 새가 들어왔네요. 새가 들어왔습니다. 이 한쪽에 이제 계단 및 창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계단은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. 다락방인데 다락방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.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공간인데요. 이렇게 올라오시면 자, 이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. 이게 다가 아니라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시면 네. 좀 성인이 다니기엔 조금 힘들고요. 자, 이런 공간이 또 나옵니다. 그러니까 디귿자 형식으로 굉장히 넓은 다락방이 이렇게 있다. 창고로 쓰셔도 되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활용을 해도 될 만큼의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 다락방 치고는 뭐 계단 폭도 굉장히 넓게 해놓으셔가지고 여기 새가 들어와가지고 빨리 얘를 빨리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귀엽네요. 자, 이렇게 방 보셨고 자 나오시면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이쪽에 방이 두 번째 방 이렇게 보시면 예, 내부 인테리어는 한번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도배지도 다 한지로 마감이 되어 있긴 한데요. 크게 뭐 안 하셔도 바닥 뭐 장판 이런 것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밝게 LED 조명으로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쪽에 예, 공용 욕실. 욕실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럼 나오시면은 자 보시면 저기 주방인데 거실 대비 주방이 조금 아담한 편입니다. 아담한 편이고 자 이쪽이 이제 식탁 자리인 것 같아요. 이쪽에 등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다이닝 룸이 이쪽에 좀 있는 것 같고요. 주방이 좀 사이즈가 좀 작죠. 요건 좀 확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좌측에 냉장고 자리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마련은 돼 있고 예, 가스레인지 빌트인 돼 있고요. 그래도 싱크대 가구도 이 한옥에 맞게끔 좀 원목으로 되어 있는 자재를 좀 쓰신 것 같습니다. 조금만 리모델링 하시면 예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이제 뒷부분 예, 이 부분이 또 살짝 대박인 게 자 오른쪽에는 보일러실입니다. 기름 보일러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. 보일러실 이렇게 있고 좌측이 다 창고입니다. 창고 그냥 뭐 판넬로 대충 된 그런 창고가 아니라 제대로 시공 다 돼 있는 창고입니다. 네, 이렇게 돼 있고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방화문 출입문도 저쪽에 이렇게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돼 있고요.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자, 이 방이 이제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냥 뭐 같은 컨셉으로 돼 있고요. 이 방 안에 이제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구조로 돼 있죠. 이렇게 돼 있네요.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창호도 이중창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다 돼 있는데 조명을 좀 한번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조명하고 바닥 예, 장판 있는 부분만 좀 살짝 교체하시면 예쁜 한옥 느낌 그대로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한번 쭉 보셨고 전체적으로는 단층 주택입니다. 단층 주택 방 3개, 욕실 2개, 그다음 굉장히 넓은 거실과 주방, 그리고 또 넓은 다락방,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에는 이제 보일러실 겸 창고까지 굉장히 넓습니다. 예, 넓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. 한옥이 보통 방 2개 이상 잘 안 빼긴 합니다. 예,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서정면 순흥리에 소재하는 4억대
예, 4억대 중반에 방 3개나 되는 그런 한옥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뭐 완벽한 신축은 아닙니다만은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. 마당이라든가 조경 뭐 이런 부분 다 구색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손볼 건 없으실 것 같고, 제가 봤을 땐 등 한번 싹 교체하시고요. 그다음에 바닥 뭐 이런 부분 좀 세세한 부분, 그다음에 뭐 욕실 좀 리모델링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실거주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아주 좋은 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세컨하우스로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귀한 매물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. 답사 당일 오전 일찍 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게끔 답사 가능하게끔 진행할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.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예, 날씨가 덥고 굉장히 좋습니다.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셔서 야외 활동 잘 하시고, 예,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